이걸 이렇게 걷어주는 거야, 걷어주는 거. 좋아요? 좋다. 왜 그 썸 타거나 좋아하는 뭐 여자 사람 친구가 있거나 할 때 연인 사이가 아닐 때 직접적인 터치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뭔가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스킨십 같은 게 있을까? 아니 그 막 스킨십을 직접적으로 이게 살과 살이 터치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라든가. 그 너무 직접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. 그냥 옷에 묻은 거 뭐 떼줄 때.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뭔가를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소매가 너무 길어서 이걸 이렇게 걷어주는 거야. 걷어주는 거. 좋아요? 좋다. 옷만 걷어주는 거. 내가 손이 없을 때 막 컵 양쪽에 들고 있을 팔을 걷어주거나 접어주거나 아니면 신발끈 풀렸을 때 갑자기 신발끈도 좋지. 그거 막 뭔가 간지러. 이제 나는 위에서 그 머리통을 보고 있고. 근데 머릿속 없으면 슬프다. 아니면 갑자기 튼튼한 패딩 잡고 끝까지 올려주거나 그런 것도 매무새, 옷 매무새 이렇게 만져줄 때 물론 가슴 부위 이런 건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심쿵하다. 아니면 뭔가 몰두에 있을 때 머리카락 이렇게 올려줄 때 맞아, 머리가 얼굴 이렇게 가렸을 때 머리를 묶어줘도 이렇게 살짝 뒤에서 묶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. 뭐야? 좋다, 머리 묶어줘. 아니면 그런 거지, 이거 영화 티인사이드에 나왔던 건데 한효주가 초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머리 묶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머리끈이 없으니까 그때 연필로 한번 꽂았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한효주가 머리끈 없어서 케미니까 미리 머리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꺼내주더라고. 나도 이제부터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. 그 머리 묶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래잖아요, 목선 드러나는.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나를 인도 쪽으로 요구할 때 그런 것도 맞아 해당돼. 내가 어디 들어가거나 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해줄 때 그리고 막 지하철이나 이런 사람 많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이렇게, 거지 이렇게. 그런 거 좋아. 간지럽네. 그 여자들은 뭔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은근슬쩍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 막 시끄러운 데서 계속 말한다든지 그런 거에 더 심쿵하고 있는 것 같아. 순간적으로? 되게 부끄러워하시네. 끝.